금수저 9회. 명성호텔의 면접원 승천은 무시를 당한다. 불어 질문에 승천이 불어로 답하자 놀란다. 방송에 출연한 우어진을 본 승천. 나주인은 박 장군과 통화해 아미쿠스 파티 날짜를 알아낸다. 아미쿠스 파티에 잠입해 도박에 대해 조사한다. 승천은 아미쿠스 파티에서 면접관을 만난다. 전혀 달라진 모습의 황태용이 파티에 왔다. 우여진은 한국에 온 황태용을 찾는다. 파티에서 여배우에게 추근되는 황태용을 본 우여진은 기사라도 나면 어떡하냐며 정신 차리라고 한다. 자고 가자는 황태용에게 나가자는 우여진, 태용은 더 놀겠다며 달아난다. 도박은 안 하고 보드게임만 한다는 말에 나주인은 보드게임이 도박이란 걸 눈치채고 잠입한다. 녹음기를 켜고 들어간 나주이 한 판에 14억이나 되는 보드게임이었다. 아슬아슬 게임장을 빠져나온 나주이 잠입 취재 동료가 걸렸다. 나주이는 황태용이 도와줘 위기를 모면한다. 주희가 아버지를 왜 죽였냐고 묻자 태용은 안 죽였다고 말한다. 이때 승천이 들어와 나주이를 데려간다. 미국에서 개처반됐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주인은 승천과 나간다. 나주인은 우여진에게 걸려 끌려나간다. 끌려나가는 나주인을 따라가는 황태용, 거기서 서준태를 만난다. 예전과 달리 서준태에게 꼼짝 못하는 태용. 우여진은 나주인이 잠입 취재에 쓴 녹음기를 찾아내 부순다. 서준태가 이승천을 때릴 때 황태용이 막다가 대신 맞는다. 대신 맞았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태용을 툭 치며 이승천에게 조심하라는 준태. 준태가 태용을 대하는 모습에 속이 상한 우여진이 자리를 뜨자 태용도 뒤를 따른다. 알바생이라고 무시당한 승천에게 나주인은 위로할 겸 삼겹살에 소주를 먹자고 한다. 우여진과 태용이 탄 차가 주희와 승천 옆을 바짝 지나간다. 태용은 미국에서 우여진이 도와준 대가로 금수저까지 졌지 않냐며 따지자 황현도에게 전화해 태용을 넘긴다. 끌려온 황태용의 모습에 실망했다는 황현도, 서영씨는 태용이 개처반이 된 모습에 안도한다. 실망한 황현도에게 태용은 자기를 믿어달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한다. 나주인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며 관련자들이 모두 도신그룹에으로 들어간 사실에 의심을 한다. 직접 찾아가보지만 모두 외면한다. 승천을 고용하려는 알렉스 부, 승천은 잃어버린 5억이 든 나주의 가방의 죄책감 때문에 알렉스 부에게 5억을 빌려달라고 해 고용되지 않는다. 우여진은 자신이 도신그룹 사모님이 될 거라고 말하며 금고에서 금수저를 꺼내 황태용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라고 말한다. 서준태는 황태용에게 감시자를 붙여놨다. 이미 알고 있는 황태용. 황태용은 모스트랙이라는 조직과 서준태를 몰락시킬 계획을 꾸미려 일부러 개차반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서준태의 비리를 캐고 지분을 가져올 계획은 짠 황태용. 미국에서 서준태의 사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황태용. 이때 태용은 금수저를 주며 우여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반찬 가게를 연 승천이네 황태용이 모르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명성호텔 업무방해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서로 간 승천. 형사고소의 피해보상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승천은 아미쿠스 회원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 다정한 주희와 승천의 모습에 씁쓸해하는 태영. 주희를 도와준 것에 화가 난 우여진이 널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뭐가 불안하냐며 태용이 여진에게 키스를 한다. 황태용이 마약 혐의가 뉴스에 나오자 도신그룹 주가가 폭락을 한다. 황태용이 거짓 뉴스를 내보내 도신 하이테크 지분을 싸게 매입하려는 목적이었다. 황현도는 황태용의 말을 떠올리며 태용의 의도를 알아챈다. 승천은 물품을 정리하며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흐뭇해한다. 이때 태용이 금수저에 대해 쓴 노트를 보고 의아한다.
도신그룹 주주총회에서 서준태 사장의 해임 건의안이 나온다. 황태용이 나타나 서준태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비리를 고발한다. 도신 하이테크 지분 5천억 원을 매입한 모스트랙 대표 자격으로 도신 하이테크 대표가 된 황태용. 태용은 넌 끝났다며 횡령과 비리로 감옥에 갈 준비하라며 자리를 뜬다. 이대로 혼자 죽진 않겠다며 나 회장이 죽음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나주희에게 연락한다.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겠다는 태용의 성공에 대견하다며 반기는 황현도. 태용은 모스트랙이 성공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에 친구 동경은 화를 낸다. 황태용을 찾아온 나주희, 이때 우여진도 화려하게 복귀한 황태용을 축하해주러 왔다. 취재하러 왔다는 나주희 서준태에게 나 회장을 죽인 범인이 황태용이라고 들은 상태다. 승천은 태용이 금수저에 대해 쓴 글을 본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나주희와 승천, 태용과 우여진 갈등의 결말이 궁금해진다.